이런 책을 살 어른이 이렇게 가서 꺼내보진 않아요. 맞아. 저도 그림책 에디션도 그림책.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하고 다른 도서들도 반했어 사실은. 약간 되게 이 세상에서 되게 연약한 존재 두 명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지켜주는 이야기. 저희는 이제 지난 이제 달에 처음 모인 이제 부커, 네, 네. 저희 아동 청소년 문화 팀이에요. 네. 이름을 친구 팀으로 했어요. 네. 책의 입장은 네. 친구 찾기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해서 친구 팀이라고 했고요. 네, 세 번 읽는 게 아이들 책이거든요. 처음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읽고, 그다음에 부모가 됐을 때 이제 읽어주는 거 읽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 노인이 됐을 때. 또 사실 노인되면 눈도 나쁘고 복잡한 거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도 있지만 노인되면은 다시 글자가 점점 적고 그림이 많고 이렇게 그림책으로 점점 돌아가는 게 네, 그렇게 세 번 읽은 책이에요. 고양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냥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자식이든 고양이든 모두 사랑한다는 그 딱 마음이 딱 느껴져가지고 마지막에 엄청 감동받았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책의 입장, 존재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항상 책을 친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친구는 저한테는 너는 그러면 옆에 곁에 세상을 둘러보고 사니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의 어떤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이었어요? 이 책. 고양이가 자기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작가만이 또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고양이 입장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 그게 좀 다른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길고양이 존재를 조금 이해를 했지만 아이들은 벌써 다 알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엄마 입을 통해서 책을 읽고 나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풍요롭게 섬세하게 읽어주셔서 작가로서 너무 행복한 책인 것 같아요.